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2020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2045년에는 세계에서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 이후 생산력 있는 노인들의 취업 문턱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한 조사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노인은 119만 5천 명. 하지만 노인 일자리 수는 51만 개에 불과해 노인 일자리 수요 충족률은 42.7%에 그치고 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과연 고령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에 비해서 일을 잘 할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어르신들이 그다음 고령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어르신들이 준비는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노동 시장이나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기업과 협력해서 고령 근로자에 맞는 여러 가지 그 직업들을 더 이렇게 확충하고 보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에 대한 편견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편견과 다르게 지금의 노인들은 달라지고 있다. 보다 전문적이고 창의적이며 사회가 생각하는 것보다 새로운 문화를 더 빠르게 습득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60대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80% 이상이다. 70세 이상도 38%에 이를 정도로 시니어도 스마트폰 사용에 점차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취업 근로자들을 고령 근로자들을 위한 취업 훈련 프로그램 할 때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노인들의 욕구를 잘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성북구에 위치한 50플러스 센터. 창의적인 디지털 라이프를 꿈꾸는 중장년 세대의 열망을 적극 독려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버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고 있다. 50플러스 센터는 그 베이비 부모 세대들 50세부터 64세를 대상으로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는 50플러스 대상자를 통해서 인생 설계, 문화 조성, 경력 개발, 커뮤니티 사업 총 4개의 꼭지로 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제 인생을 재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장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지난 9월부터 여행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총 6주 동안 진행되는 교육에서는 기능이 복잡한 전문 편집 프로그램 대신 간편한 조작으로도 편집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해 보다 쉽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고 있다. 과정이 복잡하지 않다 보니 어르신들에게도 반응이 뜨겁다. 스마트폰 활용을 하는 것도 잘 몰랐고 이렇게 배우고도 싶었고 배우면서 영상도 만들어서 나중에 간직하고 보여줄 수 있잖아요. 내 뭐 일상이나 여행이나 그런 거를 좀 재미있게 기록해보고 싶어서.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제목을 쓰고 싶으세요? 그럼 제목은 좀 보통 크잖아요. 그럼 크게 늘려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다 두고, 오, 되게 섹시하게 옆으로 딱 감각적인데요. 이제 글씨 써보시겠어요? 제목? 잘 됐죠? 그러면 플레이 버튼 눌러볼게요. 화살표? 네. 그쵸? 이제 글자가 잘 써졌어요.
결석이신 분 빼고는 너무 잘 하셔가지고 진도를 좀 더 빨리빨리 당겨서 미리 이제 약간 선행학습 시켜드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저희 성북 50% 센터에 어르신들 굉장히 잘 따라하셔서 저도 깜짝 놀랐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실습했던 내용을 모두 한데 묶어서 촬영 연습을 한 뒤 그 결과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수업을 진행한다. 강사의 지도에 따라서 편집에 도전하고 있는 만학도들. 육볼에 펴고 싶고 막 갑자기 밀어내기도 하고 싶고 막 특이한 거 하고 얘는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붙었죠. 한 4, 5년 전부터 뭐 종로 노인 뭐 이런 복지 뭐 이런 센터에서 강연을 여러 차례 해오고 있는데요. 점점 이런 뭐 여행 크리에이터도 그렇지만 글쓰기나 이런 취미 활동에 대한 니즈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훨씬 더 다각화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버분들이 좀 니즈가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 영상을 만들며 여행 크리에이터라는 꿈을 키워가고 있는 이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 마주하며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만학도들의 모습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워서 실버 크리에이터로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 하나입니다. 여행을 좋아하니까 이제 여행 쪽으로 하면서 제가 또 생각하는 이제 사업 쪽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걸 만약에 뭐 홍보 쪽으로 또 이제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전의 경력이라든지 자기의 취미, 우리가 말하는 이제 덕후라고 하는 이런 요소들을 확장을 시켜서 자기의 일을 스스로 만들어서 교육을 받고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이런 추세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병행 차원에서 아주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고요.